한달이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시고 참 의아하다. 무슨 제목이 그러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영상을 시청을 시작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궤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형식적인 논리로서 거짓말을 진실같이 얘기하는 부분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종은 무엇일까요? 방종이란 제멋대로 행동하여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얘기가 방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궤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방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떠한 형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결정이 되었을 때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나 현재의 상태가 어떨 때의 행복이라고 느끼시나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러한 부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안 누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여러분들의 좋은 댓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는 행복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오신 분들도 행복을 목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첫 번째에 나의 모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들을 하셨을 때 나의 목적은 행복이다. 나의 가정의 행복, 나의 행복, 내 주변 사람들과의 행복. 또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가서 기도를 하시거나 또 나름대로의 어떤 소망을 말씀을 하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나의 미래에 대한 목표 중에 하나가 행복일 겁니다. 안심되고 무사한 일, 아무런 탈이 없이 무탈한 나의 인생을 요구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 다른 방향에서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내 주변에 살면서의 사람마다 다른 형태의 목적과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다 각기 나름대로의 가지고 계신 행복의 정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뉴욕 키다리쌤의 얘기는 행복은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불구하고 자동차의 색깔이 굉장히 빨갛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걸어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남자가 유니섹스의 어떤 개념으로 신발을 여성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최근에 와서는 머리 스타일에 있어서도 다이라고 해서 염색을 하는데 칼라의 염색이 상당히 독특한 경우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나는 집에 살고 있는 부분의 경제적인 형편이 그에 준하지 못하더라도 명품 자동차를 타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손가락질을 하시거나 혀를 하고 차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방종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방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방종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분들은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빨간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나의 행복감, 나의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빨간색 색깔의 자동차를 선택을 했고 드라이빙을 하고 다닐 겁니다. 그는 그 사람만의 행복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나름대로 쓰긴 했지만 나는 몽블랑 칼라의 신발을 신고 다니고 파란색의 독특한 칼라의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나 나름대로는 위에 옷과 아래 옷에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과한 방종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행복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가지고서 어떠한 무리한 나의 목표를 결정짓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저 사람은 저 정도의 형편이 안 되는데 저렇게 하고 다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자,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행복.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방종이지만 그 사람은 그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느끼고 있는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빨간색의 자동차를 몰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멋지게 볼 거야. 나를
독특하게 볼 거야. 나를 패셔너블하게 볼 거야. 나를 particular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쵸? 하지만 그 착각이 주변 사람들한테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행동은 방종이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큰 피해가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정도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살면서 나이를 막론하고 20대 때, 30대 때 특히 미국에서 사시면서 많은 백인들 그리고 한국분들이라고 해도 오랜 동안 이민 생활하신 분들은 나이 60이 넘어도 청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그렇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60 넘은 노인이 청바지를 입고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봤나요? 노망났다고 봤죠. 그리고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의 삶은 60이 넘고 70이 다 된 분이 청바지를 입고 거기에 중절모를 쓰고 멋진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면 최근에 와서는 하얀색 운동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아시죠? 뭐 A 브랜드사가 있고 M 브랜드사가 있습니다.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노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멋쟁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얀색 운동화와 청바지를 입고 있는 본인은 어떨까요? 굉장한 행복감에 사시는 분입니다. 자기 만족이 높죠. 자기 만족도가 높다는 소리는 그만큼 행복하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뉴욕 키다리쌤 구독 꼭 해주세요.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관점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미국 이민 생활을 하시던 세계 각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던 또 한국에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행복감은 사소한 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소함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꾼다.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이죠. 나의 착각 속에서 빠져보실 수 있는 필요의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나가면서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일터에 나가면서 아 오늘도 똑같은 일, 아 오늘도 변함없는 일, 그렇지만 내가 나가야지만 되니까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만 되니까 또 가족을 위해서 내가 옷 하나 사고 싶은 거 참고 살아야지만 되니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삶에 있어서도 한 번쯤은 내 스스로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착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히 뉴욕키다리쌤 그래도 50년 중간 이상을 살아나가는 입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인생에 살면서 그래도 한두 번쯤은 내 나름대로의 착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오늘 아침부터 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살아나가시면서 오늘 당장 이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일들 중에서라면 가족들한테 욕을 먹을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착각 하나 만드시고 하나의 생각을 사소하게 가지시면서 거기에서 100배, 1000배가 나올 수 있는 행복감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궤변이냐고요? 궤변이라고요? 물론 궤변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궤변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궤변이더라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래, 행복이라는 게 별거 있어? 내가 스스로 만족감과 나의 자아도취에 빠지는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내 스스로 갖는 행복감이 상승을 할 수 있다면 착각 한번 빠져보는 게 어때?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착각에 빠져서 착각 속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행복의 조건과 행복의 증가는 몇 배, 몇십 배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